네, 오늘장 랭킹 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어떻게 우린 돌파구를 찾아봐야 할까요? 키워드에서 최대한 많은 전략에 대한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한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헤르메스 하창원 본부장이 인사 먼저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시작하면서 키워드 풀이 나아가 보도록 하죠. 저희 1위부터 5위까지 오늘도 빽빽하게 이슈 준비해 놨습니다. 자, 먼저 5위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도 궁금하시겠지만 전체 투심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셀트리온 이야기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지 전염병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저희 전체적인 투심 살펴보려고 셀트리온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오늘 임시 주총 열렸고요. 그리고 뉴스가 계속 소화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위기 그냥 흘러가면서 상승 트리거 역할 한다라고 봐야 될지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이 키워드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오전에 뭐 단독 뉴스 나와서 보셨겠지만 국민연금의 위치에 대해서도 많이 물음표 달려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풀이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제 그 구주주들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신규 접근자 같은 경우는 이 매매 그 지금 샀을 때 그 가격 차이와 매수 창구권의 그 괴리를 활용해서 하는 투자 방법 자체가 조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는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뭐 그 말씀 주신 단독 보도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에 일단 포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합병안이 지금 가결이 된 상황이고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들을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서정진 회장이 사실 이제 간담회에서 만약에 매수 청구권이 1조 원이 규모가 넘어가더라도 대비한 보관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게 뭔지는 밝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매수 청구권보다 어쨌든 가격이 낮은 상황이잖아요. 낮은 상황인데 어쨌든 가결이 되고 진행이 된다라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뭐 중장기적인 성장 매력도는 일단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항상 이 회계적인 이슈들도 부각이 됐었고 이 합병을 했을 때 어쨌든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이제 나눠서 상장을 하지 합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이후에 그런 성장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클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점은 일단 이 합병안에 대한 이슈가 벌써 한 2년, 3년 이상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그런 점과 최근에 또 이제 유한양행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번 좀 급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대한 투심 자체가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지는 못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수한 이후부터의 이런 사업권이라든지 또 주주 환원 정책들에 대한 뭐 소각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장기적인 비유 관점에서는 뭐 상당히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전과 다르다라고 셀트리온의 주가 영향력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과거와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게 과거에는 네.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으니 과연 이게 진행이 될까? 아예 자체가 무산이 되지 않을까가 사실 핵심이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좀 넘어갔기 때문에 뭐 약간의 이제 합병이 진행이 되고 실제로 기일까지는 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의 좀 주가 흐름들은 좀 부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합병된 이후부터는 어쨌든 간에 뭐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제 빅파마로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아마 장기적인 뷰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보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뭐 매력적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지는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당장 매수를 권해드리기는 좀 애매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그 매수 청구권을 바탕으로 어쨌든 전략들을 더 추가적으로 세울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이점이 좀 있다 보니까 그 결과치가 나온 다음부터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접근한다라는 거는 주식 매수 청구권 수준까지 정도 오르는 걸 보고 가셔야 된다라는 그렇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셀트리온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파급력이 새롭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담담하게 시장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앞서 저희 답변 받을 때 유한양행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시장이 그렇다면은 임상 키워드, 그러니까 합병
합병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임상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가중치를 조금 더 주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도 될지요. 지금부터 연이어서 좀 학회가 있어서 요 질문도 함께 드려볼게요. 사실 이제 학회 기대감으로 최근에 뭐 유한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조금 움직여줬었죠. 근데 사실 뭐 공매도 영향도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임상에 대한 이런 초록 결과와 그다음에 병용 임상 관련된 부분에서의 조금 뭐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낙폭이 굉장히 좀 가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보다는 뭐 신약에 대한 임상에 대한 모멘텀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만 최근에는 좀 약간의 시장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오픈이 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먼저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게 이슈 소멸로 좀 빠지는 흐름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S모 지나가면서 뭐 또 다른 학회가 하나 남아있긴 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뭐 단기적인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급등을 하면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보유자분들의 조금 시세를 좀 정리하면서 이 시세를 좀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현재 시점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의 분위기가 이런 걸까요? 사실 저희 헤드라인에도 나와 있지만 전염병 관련해서도 살짝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역시 테마의 논리로 지금 바이러스 질병에 관해서 들썩이는 종목도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가면 되죠. 사실 이제 오늘 장 초반부터 뭐 네. 대성 미생물이라는 종목은 뭐 상한가 바로 지킹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이런 종목이나 뭐 이글벳 이런 종목군들은 뭐 소라든지 돼지 관련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든지 소에 대한 이런 이슈가 생기면 항상 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마성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사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일단 추가로 6건이 확진이 된 상황이고 나흘 만에 이제 사례가 10건으로 늘기는 했지만 이게 일단은 식재료로 유통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 사육 중에서 극히 일부라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테마로 보시는 게 맞고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도 이슈가 부각이 돼서 이런 백신 쪽이라든지 뭐 대체육 쪽이 관련된 종목군들 일주일 이상 간 적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단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거래일 정도에 만약에 새로운 이슈가 터져 나오면 거기서부터 굉장히 강력한 차익이 나오면서 좀 시세의 차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보유자분들만 좀 정리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는 만약에 내일 급등이 더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까지 셀트리오 못해서 쭉 정리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장에서 가장 뚜렷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쪽이 바로 이쪽인데요. 4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사우디와의 그 규모는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하는 그 수치는 이렇게까지나 늘어가는데요.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약바이오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박근영 부장께서 오셨거든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도 함께 할 거고요. 부장님. 네, 바로 안녕하세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옴시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일제히 다 오르는 건 사실 아닙니다. 뭐 MOU의 의미는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준비 과정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전만큼 파급력이 크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무슨 힌트를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빨간불이 나오는 종목은 더 가중치를 갖고 매력도를 봐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시장이고 아직까지는 시장의 안정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했던 뭐 소화 관련된 뭐 약간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정치 테마주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중국의 흑연 관련된 수출 통제 이와 관련된 CNT나 일부 관련된 광물 자원 테마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의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과 같은 실적 베이스에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 말고는 대부분 더 좀 빠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오후 들면서 주가에서 선물이 더 빠지니까 시장이 좀 안정성을 좀 더 잃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좀 슬금슬금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단순한 테마 관련된 쪽으로 오히려 뭐 수급이 좀 쏠린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셨던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별 의미 없는 MOU입니다. 왜냐하면 MOU는 안 지켜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면 자 진짜 수혜주가 뭘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수혜주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시장에 있을까요? 애널리스트도 뭐가 진짜 수혜주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든 거고 MOU 맺은 건 호재일 수도 있죠. 뭐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MOU 맺었다고 지금 발표 나온 회사들이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다 올랐죠. 네. 근데 실제 계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MOU 수준만 가지고도 마치 이제 본 계약을 한 것만큼 주가들이 꽤 수급적으로 올랐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주택 건설이 별로 좋진 않지만 네옴시티 관련된 실제적인 사업을 한다고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은 또 급락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관련된 네옴시티 관련된 쪽은 상당히 좀 그들만의 스토리로 그들만의 수급으로 주가들이 움직인다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 지금 이스라엘 쪽에 전쟁이에요. 중동 쪽에 전쟁이 있는데 네옴시티 관련해서 투자를 사우디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중동 그 권역에서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돈을 이렇게 막 쏟아부으면서 본 계약을 막 치면서 지금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지정학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은 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설왕설래가 되게 많아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이 있고 현실화되기 위한 부분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계약건들이 상당히 좀 밀고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게 MOU 가지고 이게 주가 올라간다 이것만 가지고는 제 개인적으로 좀 신뢰할 수 없다 생각이 들고요. 일부 이제 종목들 말씀드렸듯이 이미 MOU 맺는다 어디 가서 뭘 누굴 만났다 이런 종목들은 꽤 주가들이 반영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목들을 신규로 편입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다소 좀 크게 권고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실적이 좋았던 현대건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하나도 궁금합니다. 실적 좋았고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와의 기존 데이터가 있는 쪽에서 이렇게 하락폭에 깊게 나올 때는 탄력성 좋은 테마성 종목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마저도 지금은 이쪽 섹터는 위험할까요? 네, 뭐 대부분 실제 네옴시티 관련 쪽은 뭐 대부분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전력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IT 관련된 뭐 이런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수주권이 실질적으로 MOU 이외에 정말 실 계약을 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실 계약을 했다라고 발표하는 회사가 있다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수급이 또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권에 들어온다는 게 확인되는 종목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막 집중적으로 수급이 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좀 플로우를 따라가야 되겠지만 현재 뭐 어디 중동에 가서 MOU 맺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누구 만났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움직임이 없었다 그렇다면 한번 사볼만 하겠지만 이미 주가가 MOU 맺었다 어디 중동에 갔다 이런 부분들 워낙 많이 이야기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대부분 다 되고 있고 실제 좀 MOU 맺었다 공시를 하더라도 MOU 자체가 법적인 책임이 전혀 없는 그냥 MOU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MOU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성까지 이어지는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이었고요. 현대건설에 대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결이 다른 리포트가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 네옴시티 이야기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가려고 합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과 이쪽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저희 현대차 기아 많이 이야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있는 쪽이 아니라 가치주의 영역이랄까요? 배당 매력으로서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일단 궁금해요. 헤드라인만 보면은 현대차 사우디에 중동 첫 생산기지 구축한다라는 거였습니다. 현대차에도 의미가 있는 발걸음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요. 오늘의 시세가 배당 매력인지 여전히 아니면은 사우디발 모멘텀이라고 자동차에 한해서는 말할 수 있을지 여기에 포인트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 대비했을 때 강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뭐 엄청 유의미하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는 일단 자동차를 그래도 굉장히 좀 좋게 좋아하시잖아요. 보고 네. 좋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실적 대비했을 때 사실 좀 할인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우디 쪽에서의 이런 뭐 연
600만 대 이상 뭐 생산한다, 뭐 이런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좋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자동차 쪽이 조금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는 뭐 그런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라는 점과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 쪽에서의 뭐 약간의 좀 보수적인 이런 입장들, 이런 것들도 뭐 영향이 아예 없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일단 근데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와 있는 상황이고, 혹자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게 실적도 이렇게 좋고 한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는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뭐 좀 발목을 잡았던 이런 파업권들도 거의 다 뭐 임시 이 협정이 다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땐 피크아웃에 대한 이런 좀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좀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전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가로 봤을 때는 배당 매력도 당연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실적이 일단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잉여 현금 쪽으로 넘어가는 자금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뭐 배당에 대한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의 뭐 이런 이제 경기 침체로 넘어갔을 때 정말 자동차가 계속적으로 잘 팔릴 수 있을까? 이 의문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와 있고 시장에서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 어떻게 정말 나오는지, 그리고 주가 방향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 시간에 커버하게 될 것 같은데요. 26일 저희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지수가 조금씩 돼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3위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사실 헤드라인 자체는 호재성 뉴스, 대형 수주권이 있는데 왜 주가가 크게 안 움직이냐, 이걸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오늘 양대지수가 지금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급 영향을 오후 들어서 좀 많이 받으니까 이 오후가 본장이다라는 말도 나오던데 지금 그렇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본부장님과 일단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급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장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 2시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좀 팁을 좀 주시고요. 키움증권에서 많은 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좀 증거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2차 전지만 포함이 되는 건 아니지만 2차 전지 대장주격 종목도 그 안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증거금 100%. 이에 대한 부담감도 가중되는 자리일지 이에 대한 코멘트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일단 증거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증거금 100%로 올리는 거는 불확실성을 좀 더 줄여준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키움증권에서 영풍제지 사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나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 총 15개를 또 추가적으로 증거금 100%로 올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조금 뭐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이유에 따라서 사실 이게 좀 추가적인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접근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개별적인 흐름에서의 좀 좋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단연 급등이 나왔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탑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고성능 LFP 관련된 이제 양산 성공 소식이 나오면서 뭐 상한가 직행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인 장비주고 제가 만약에 이제 2차 전지 쪽을 본다면 좀 장비 쪽에서는 뭐 코인테크와 탑머티리얼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군들인데 일단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데 이런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좀 개별적인 흐름이 나타났고요. 또 LNF 같은 경우도 이제 유럽 쪽에 본격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조금 상승력은 나왔는데 이슈 대비했을 때는 좀 더딘 거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슈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시장 자체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도 계속적인 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염두해서 좀 지켜보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최근에 뭐 흑연 관련된 수출 통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원자재에 대한 공급에 대한 초과 과잉에 대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것은 맞지만 어쨌든 이런 대변수들도 조금은 더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잠깐 얘기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 부분들이 뭐 우리나라 2차전지도 전부 다 벗어나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그쪽에서의 좀 투심이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 결국엔 우리나라 2차전지 쪽에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도 한번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민거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재 위치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다양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요. 박근영 부장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2차 전지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슬쩍 말씀을 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라고 봤을 때는 아 지금 손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거든요. 만약에 자금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요. 어떻습니까? 바닥에 대해서 신호를 어느 정도 저희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은 담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최근에 오후장의 흔들림에 나올 때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또 증거금 이슈도 있고 해서요. 부장님의 뷰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리튬 가격의 중심이 조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보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중국 시장에 뭐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또 하한가 갔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현물 가격은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시장은 다소 좀 투기적인 거래가 많기 때문에 포지션상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어서 물론 선물 가격이 빠지면 현물이 빠질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선물 가격이 얼마 전에는 또 상한가까지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가격의 변동성이 워낙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좀 기본적인 바로미터로 보기보다는 현물 가격의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장은 중국 시장에서도 탄산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BEP 수준 이상 이하로 이제 거의 이제 왔고 그 정도 수준에서 일부 업체들이 공급 조절을 하면서 가격을 조금은 안정화하기 위한 흐름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좀 올라옵니다. 물론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탄산 리튬을 사서 수산화 리튬 가공을 해서 하기 때문에 수산화 리튬 가격도 중요하다고 따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탄산 리튬의 가격 흐름과 수산화 리튬이 아주 많이 괴리가 크게 나타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탄산 리튬이 좀 반등을 주게 되면 수산화 리튬 이런 쪽도 긍정적으로 흐름을 갈 수 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낙폭이 크고 네. 탄산 리튬의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서 지난주에 반등세로 조금 돌아서는 분위기 바닥권을 어느 정도 한번 찍었는데 이 다중 바닥을 한번 확인할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도 되겠지만 일단 전 저점을 깨지 않고 바닥을 확인해 준다면 주가에 대한 흐름은 어느 정도 브레이킹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도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일단 진입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제 중국의 흑연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이 배터리 응급제 시장의 84%가 코크 기반의 인조 흑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을 거의 대부분 다 중국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 통제 리스트에 넣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이게 군사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일반적인 상업적인 어떤 흐름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민간 영역에서 수출 제한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의 수출 통제를 100% 2차 전지 쪽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일단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천만 다행으로 우리가 조금 틈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점이 좀 생각할 고민이 생겨요. 첫 번째로는 원재료의 내재화를 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이제 2019년도 한일 반도체 무역 분쟁도 상기되는 그런 오버랩이 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산화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핵심 소재 중에 중국 의존도 80% 이상의 소재군이 결국은 응극제하고 그다음에 그 원료인 흑연 그리고 양극재의 원재료인 전구체 이것도 중국 의존도가 90%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내재화에 가속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첫 번째로 응극제 같은 경우는 역시 포스코 퓨처엠이 현재 천연 흑연을 응극제 원재료인 구형 흑연을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 중에 있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해서 좀 틀어서 구형 흑연의 원재료인 인상 흑연부터 수입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을 계열사를 통해서 내재화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쪽으로 집중될 수 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상당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인조 흑연 관련된 응극제 같은 경우는 침상코크를 현재 자회사 PMC 머티리얼즈부터 또 조절받는 에코프로 그룹 간 이런 부분도 여기까지 좀 이야기 같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전구체도 역시 IPO 수요 예측을 앞두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매우 성장성에 전구체 관련된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 속도 조절 리스크 때문에 뭐 과거와 같은 고멀티플을 지금 똑같이 적용받기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오긴 왔습니다만 응급제 관련해서 전구체 관련해서 그리고 내재화가 관련된 부분에서 가속화될 수 있는 기업은 역시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이라고 좀 슬림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오늘 LNG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 뭐 진출 소식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은 여태껏 눌렀던 것을 좀 튀어주는 부분인데 여전히 윗골을 다가 아직은 좀 내려오고 있어서 LNG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은 보수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중국이 결국은 배터리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국 쪽에서 아직은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사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원재료 내재의 가속화라든지 속도 조절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업종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업종 전체를 보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리튬 가격의 이중 바닥 확인, 그리고 종목별로 봤을 때 어떤 리스크 요인이 있고 피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2차 전지까지 이야기해봤고요. 시장 이야기 좀 담아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클 상으로도 그렇고요. 삼성전자 쪽에서 차세대 AI용 메모리 출격한다라는 신호도 보내온 메모리 테크데이였습니다. 시장 영향력은 사실 지금 보니까 크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이쪽에 대한 주목도 계속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본부장님 받아주세요. 뭐 뉴스에, 호재에, 뭐 뚜렷한 악재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반영되지 않고 있는 반도체인 것 같은데, 지난주와 같은 경우는 든든하게 어느 정도 지켜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월요일장 같은 경우는 동반해서 파란불을 켜고 있어서 대체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이번 주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흐름을 일단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눌리니까 거기에 따른 좀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기보다는 이제 시장 전반적인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에서의 좀 변동수들도 있었고,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시면 최근에 좀 지수가 많이 빠질 때도 외국인은 계속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 자체를 부정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변동성이 높아지다 보니 거기에 따른 좀 일부 차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이 반도체에 대한 비유 자체는 바뀐 게 없습니다. 일단 뭐 방향은 정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좀 회복이 되느냐, 그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뭐 현물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속도는 좀 가속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반도체 쪽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HBM을 먼저 좀 우선시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뭐 하이닉스 향보다는 저는 좀 삼성전자 향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좀 약간 애매하시다고 한다면 양쪽을 동시에 잡아갈 수 있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을 좀 연달아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공정 부분에서는 분명 이제 업황에 대한 턴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면 이제 그 주 공정들 안에서의 좀 대장주들은 분명 움직이긴 할 텐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뭐 조금 한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최근 한 달 안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한 번씩 좀 그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그런 좀 전공종 종목군들을 접근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물론 뭐 HBSP 같이 뭐 완전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보셔야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HBM 중심,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향 중심으로 조금은 집중해서 반도체 업황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만약에 시장이 좀 눌리면서 반도체가 좀 강하게 눌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기준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이번 달 초부터였던 것 같아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HBM 키워드에 주목하려면 그 향방을 알기 위해서는 SK 하이닉스 실적을 보고 말해야 된다라고 조언들이 많이 잇따랐는데, 26일 9시에 실적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 대응할 수 있는 날이 이틀 정도, 그리고 이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 하이닉스의 실적 전후로 어떻게 지금 힐을 잡는 게 좋다라는 조언 주실까요? 일단은 뭐 하이닉스의 실적을 예상하기에는 뭐 정말 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6자 전환까지 나와야지 시장이 좀 반응을 할지도 궁금해서요. 네, 뭐 물론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좀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삼성의 이런 잠정을 봤을 땐 어쨌든 뭐 IT라든지 휴대폰 쪽에서의 좀 가전 쪽에서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땐 조금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HBM을 보시라는 거는 거기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고 공급 부족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더 빠르게 신제품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특히나 HBM에 대한 이런 공급 부족 이슈가 유지가 될 것이어서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만약에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또 일단 이쪽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오히려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경과 지켜보시다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기준점까지 저희 마련해 드렸습니다. 계속 나오는 실적에 따라서 향방도 계속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반도체에 관해서 부장님의 의견도 살짝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엄청 많진 않은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지금 봐야 네. 된다.
된다면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수 전체 밴드에 대해서 이번 주 좀 아래쪽으로 보시는지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마다 반도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매수 사인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이야기 주실까요? 네, 뭐 EPS가 상향 조정되다가 국내 코스피가 조금 주춤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EPS가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면서 오히려 PER이 빠지는 PBR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밸류션만 갖고 놓고 보면은 조금 매력적인 구간까지 주가들은 좀 빠져 있다. 근데 추가적으로 빠진다 한다면 지난 금요일날 기준으로 PBR이 저희가 0.83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좀 많이 안 좋았던 시절까지 만약에 투매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0.7배 중후반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0.7배까지 아주 극단적인 수준까지 계산을 해보면 코스피 기준은 2200포인트 정도 수준인데 만약에 뭐 0.7배 중반 아니면 0.7배 후반 정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브레이킹이 걸린다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0.8배 미만에서는 다 매수 기회를 줬던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면 2300포인트 이렇게 뭐 초중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빠지게 된다면 아마 기술적으로 봐서는 워낙 이제 지금은 좀 길게 호흡을 갖고 갔을 때는 좀 좋게 볼 수 있는 가격 구간을 볼 수 있는데 그럼 뭘 사야 되냐가 가장 문제이겠죠. 네. 근데 지금 외국인 수급 보면은 최근에 뭐 10월달 접어들어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반도체만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중심은 삼성전자가 있단 말이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신고가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적자인데도 신고가를 했어요. 그리고 13만원 돌파가 됐지만 15만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BR 2배까지 올라가는 가격입니다. 거의 밴드 상단까지 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뭐 룸이 조금 남아있다고 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좀 못 올랐다 볼 수 있고 최근에 좀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뭐 콜 테스트를 해서 뭐 납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 나오니까 그날 삼성전자 급등하고 하이닉스는 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역시 시장은 삼성전자가 언제 엔비디아 쪽으로 뭔가 납품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상당히 높게 지금 보고 있고 공격적으로 이제 막 올라가면서 막 사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삼성전자의 시장에서 할애하고 있는 수급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이야기되고 있는 시기는 아마 엔비디아 쪽으로 아마 4분기 말 정도, 뭐 연말 정도 수준에는 조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시장에서 좀 돌고 있고 만약 그게 뭐 내년 정도로 가더라도 어느 정도 엔비디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은 맞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내년에 대응해야 될 물량이 워낙 많고요. 또 조만간 엔비디아 쪽에서 구체적인 메이저 공급사와 협상을 위한 미팅을 가지면서 물량 구체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기적으로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구글 역시 내년에 사용할 커스터마이즈 HBM 조달 계획도 설립 중이기 때문에 HBM에 집중되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등에 대한 부분에서 기회를 가진다면 결국은 삼성전자 앤드 삼성전자 쪽에 납품을 하는 관련된 밸류 체인들의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 뭐 TC 본딩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계열 쪽의 밸류 체인, HBM 밸류 체인 쪽에 기회가 좀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 지금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몇 개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 중심으로 슬림하는 거고요. 역시 시장은 또 메모리 관련된 수요 증가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현물 가격이 올라가죠. 그 부분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는 상당히 좋고 현물 가격이 급하게 튀어오르면 뭐다? 여기다 레버리지 효과는 하이닉스가 훨씬 크다. 이런 점에서는 양쪽 다 그게 물러서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네. 국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고루 재료들 잘 살펴봐야겠네요. 저희 마지막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발 악재에 이렇게 흘러내리나 어떻게 대응해야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솔라이치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후폭풍을 맞는 건지 전선주도 같이 동반해서 내리막길 걷던데 어떤 대응 필요할지 핵심만 콕콕 집어주세요. 본부장님 저희가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콕콕 집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태양광주의 하라 동반해서 전선주 약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경우 솔라이치가 이제 유럽 재생에너지 분야 수요 감소에 따른 좀 부담감들이 생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가이던스 자체도 좀 낮게 조금 발표를 하면서 네. 엄청나게 많이 급락이 나왔어요. 한 27% 정도 급락이 나왔다라는 점. 그게 이제 신재생 쪽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공화당 쪽을 좀 기울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좀 재생에너지가 뒤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출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수출 금액과 수출 단가가 9월 대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대형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까지도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9월 확정 수출 단가가 16.1달러 수준인데 지금 20일 잠정 수출 단가가 11.4달러까지 좀 빠졌기 때문에 대형 변화 기준에서 특히나 좀 크게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재룡전기 소형 변압기 쪽은 한 10% 언더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별적인 뉴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핵심만 저희가 콕콕 집어서 알려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키워드에 대한 정리 마무리하고요. 코너에 대한 인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게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 랭킹5 끓여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